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여러분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밥도 너무 많이 드신 건 아니죠? 요즘 먹방이 대세라서 그런지 폭식도 대세더라고요. 괜찮아요. 원래 휴일은 먹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니까요. 근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시면 조금 슬플 거예요. 근데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영상 저한테 딱 3분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체중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. 딱 3분만 투자해 주십시오. 우선 아셔야 될 건 체중은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7000에서 7500칼로리를 원래 먹던 것보다 더 먹어야 체중이라는 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먹던 거 다 먹으면서 치킨 한 3마리 정도 더 먹어야 겨우 살 1kg 정도가 찌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늘어난 체중계 숫자는 폭식할 때 먹었던 염분으로 인한 수분 정체일 가능성이 큽니다. 좀 더 디테일하게는 여러분의 과잉 에너지가 더 이상 쓰일 곳이 없어서 글리코겐이 몸에 수분을 잡고 염분이 수분을 잡아서 몸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진짜 체지방이 는 건 아니니까 좌절하지 말라고요. 자,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딱 네 가지만 지켜보세요. 첫 번째는 일찍 자고 최소 8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왜 폭식을 했나를 잘 생각해보면 늦게까지 안 자고 술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라면 먹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생활 패턴 정상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고 잠을 잘 때 몸은 여러분이 망가뜨려 놓은 장기들을 회복합니다. 그러니까 제발 일찍 자고 푹 주무세요.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먹는 겁니다. 폭식은 과잉 나트륨 섭취를 유발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몸에 쌓인 염분들을 깨끗하게 배출해줘야 하는 거죠. 하루에 8잔의 물 먹으라고 권장하는데 이거 2리터밖에 안 됩니다. 최소 물 4리터는 마셔줘야 됩니다. 물 먹는 거 쉽잖아요. 콜라랑 맥주는. 세 번째는 공복을 최소 16시간 이상을 유지해주세요.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힘들어합니다. 그러니까 몸도 좀 쉬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먹어주세요. 그동안 몸의 장기들이 쉬면서 배출할 거 배출하고 걸러낼 거 걸러낼 겁니다. 네 번째는 옵션이긴 한데 여러분이 제 동생이었으면 꼭 시켰을 겁니다. 공복에 운동하세요. 많이 먹어서 몸의 에너지가 과잉입니다. 이거 배출 안 해주면 그대로 체지방으로 쌓일 겁니다. 공복으로 산을 올라가시던가요? 아니면 유튜브에 타바타 이런 거 검색하시면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거 엄청 많거든요.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라면 스쿼트랙 가서 100kg 꽂고 스쿼트 100개 하시고요. 60kg 꽂고 벤치 100개 하고 오세요. 아주 추천합니다. 진짜 이거 4개만 딱 지켜보세요. 오히려 살 빠질 수도 있고 정상 체중으로는 무조건 돌아올 겁니다. 그러니까 폭식했다고 망했다고 또 폭식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세요. 그리고 진짜 4개 지키고 체중 돌아오셨다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